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시장의 전문가들도 뭐 시각에 따라서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5건 중에서 1건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0% 정도가 그렇죠. 하락하고 80% 정도가 이제 상승하는 게 한 8월 정도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 들어오면서 약 한 35% 정도가 하락을 하고 뭐 나머지 한 65%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결국은 이때는 5건 중에 1건은 하락을 하고 4건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건 중에서 1건은 내려가고 2건은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5건 중에 1건 정도 내려가던 게 3건 중에 1건 정도 내려가면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건 중에서 여전히 2건 정도는 올라가고 있고 그중에서 1건 정도만 내려가니까 아니야. 뭐 아직도 2건 정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이것이 변곡점에 왔느냐? 바로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 결국 추세적인 흐름에서 계속 상승을 가다가 하락 쪽으로 바로 꺾이는 요 지점까지 왔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또 일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뭐 일시적인 뭐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이유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의 상승 폭이 지금 7주째 지금 그렇죠 줄어들었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가장 뭐 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0.1, 0.1, 0.1 이렇게 세 주간 동안 이렇게 평행을 이렇게 쭉 가다가 0.20으로 한 0.01% 떨어졌죠. 자, 근데 이것이 0.19 정도로 조정이 됐고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0.17%까지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자, 물론 0.17%가 주간 상승률로 나왔다라는 그 자체만 보면 어마어마한 상승폭이지만 지금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좀 시장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같은 동네에서도 어떤 단지는 신고가가 나오고 어떤 단지는 하락가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반포동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33평 국민평형대가 42억도, 그렇죠. 집안체가 42억도 어마어마한데 45억으로 그렇죠. 또 최고가를 썼었죠.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같은 반포지만 신반포 지금 뭐 10단지 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용 54제곱미터가 15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직전 거래가 약 한 19억이었어요. 그러면 아, 4억 정도 또 조정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용 한 72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최근에 28억 5천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직전 거래가가 32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약 한 3억 5천 정도는 조정된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그래도 일부 하락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일단 뭐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한도 축소의 문제도 있겠고,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잘. 한도 축소의 문제도 있겠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거겠죠. 자, 그간에 올라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34억부터 출발했던 게 39억, 42억, 이제 45억까지 올라왔으니까 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대출을 좀 조이면서 또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고 너무 지금 올라간 부분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라면 그래서 관망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하고 인천은 좀 어떠냐? 지금 경기하고 인천 쪽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내에 상승폭 자체는 지금 가장 낮은 뭐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풍선 효과로 뛰었던 경기일보,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자, GTX 호재 때문에 동두천 쪽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뭐 거래가 좀 얼어붙고, 그렇죠, 매물도 좀 쌓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조정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어떤 상승, 주간 상승 폭을 보더라도 경기가 0.41에서 0.39, 물론 주간 상승률이 0.39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0.41에서 0.39라는 게 약간 좀 줄은 거죠.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0.44에서 0.42, 아직도 0.4%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은 조금 줄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뭐 경기 인천 쪽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또 하나 좀 찝을, 물론 뭐 대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지금 사전 청약 물량,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도 잠깐 뭐 나왔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쪽에 지금 이제 10월 달에 약 한 10,100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약 한 4,000가구, 12월에도 약 한 13,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자, 지금 뭐 요 지금 분위기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남 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과천이라든지 이제 서쪽으로 와서는 지금 고향 창릉 같은 경우도 있겠고, 뭐 지금 1차 때는 지금 뭐 인천 계양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천 대장까지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앞으로 이제 10만 호 이상이 이제 계속 공급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공급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이제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실수요자들 위주로 해서 이쪽으로 좀 가보자,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만 봤을 때 서울 집값이 지금 변곡점이냐, 이렇게 딱 말하기는 결론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 이유가요. 자, 지금 이렇게 좀 조정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거래 절벽 현상. 지금 9월 거래건이 약 한 2천 건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8월에도 한 4천 건 정도 됐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한 1만 건 정도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2천 건 정도 거래되는 이 안에서 울퉁불퉁한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 관망세, 지금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딱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그 큰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큰 하나의 이유가 뭐냐? 전세값 상승세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추세를 봤더니 서울에 갭 투자가 무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14%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최근에는 42%까지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됐던 게 지금 45%까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대출을 아무리 조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를 안고 하는 갭 투자는 대출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세 지금 대출을 조이려고 하다가 지금 또 결국 못 조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세값이 계속 상승이 되는 기류라면 또 집값 상승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최근에 압구정하고 여의도하고 지금 목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건축의 대장 뭐 그런 동네들이죠. 자, 이쪽에 지금 신속 통합 기획 재건축, 네,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뭐 오세훈표 재건축이다. 자, 일단은 신속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왕 하는 거, 특히나 여의도나 이제 목동처럼 대단지로 묶어서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결국 신속 통합해서 빨리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쪽 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뭐 계속 금액이 올라가니까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잖아요. 근데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억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도 재건축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만 가지고 이것이 대세적인 하락이다 뭐 아니면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